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고글용 영상 수신기 3종 세트, 네, 고글용 영상 수신기 3종 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보통은 조금 저렴한 패샷 전용 영상 수신기, 1채널짜리 싱글 수신기를 많이 쓰시고 저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루디, 그죠? 예, 여기 있습니다. 트루디, 예, 트루디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영상 수신기를 써야 되는지 이건 뭐 개개인의 선택의 몫입니다만 그래도 좀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고글을 많이 쓰죠. 이제 FPV를 하다 보면 드론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신호가 들어오는 걸 영상 송신기로 송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상 수신기를 통해 갖고, 이제 고글로 영상 신호를 이렇게 비디오로 볼수 있게 해서 FPV 드론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고글 비행이라는 게 가능해지고, 하늘에서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가 바로 이 고글과 영상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수신 영보를 제대로 받아서 전해드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제대로 볼수 없고 날 제대로 FPV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상 수신기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쓰는 장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고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글을 선택을 할때 고글의 호환이 되는 혹은 완전 빌트인된 제품도 있어요. 고글의 완전히 빌트인 돼서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머글 타입의 머리 머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타입의 고글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별매하는 제품들은 이제 이렇게 좀 별매를 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고글에 호환이 되는 좋은 영상 수신기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영상 수신기는 저희가 이제 패샷 에서 나오는 싱글형 요거 딱 모듈 하나 이렇게 딱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버시티 모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이버시티라는 거는 안테나를 보통 두개 쓰는 걸 말해요. 두 개를 써서 A와 B 중에 신호가 더잘 들어오는 쪽으로 몰아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수신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를 이제 다이버시티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다이버시티 방식의 영상 수신기뿐만 아니라 리시버 수신기에도 많이 쓰죠. 수신기 파트에서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새 제품이 나왔으니까 좀 비교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이새 제품을 좀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조금 중상급 장비에 속해요. 왜냐하면 싱글 수신기 쪽 쓰시는 것도 많이 쓰시지만 그거보다는 좀 중상급 장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오늘 이걸 보여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싱글 수신기를 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다이버시티도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에 장점 단점이 있지만 다이버시티 수신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행하는 레인지가 길어지겠다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낼 때도 있고 뒤로 보낼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안테나는 RHCP 안테나를 쓰죠. 오른쪽으로 쭉 돌면서 감기는 거. 네, 그걸 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그 커버리지가 좀 달라집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보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간 거보다 더 신호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RHCP는 그래요. 반대로 LHCP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신호가 좀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쓰고요. 그 커버리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이 지금 그 보시는 그 퓨리우스의 트루디. 트루디는 이제 3.5 버전인데 펌웨어를 업해서 3.6 버전으로 썼고요. 이렇게 달아서 썼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안테나가 여기 두개 달리겠죠. 안테나가 여기 하나, 두개 달리겠죠. 그래서 제가 쓰는 안테나를 보여드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패치 안테나, 지향성 안테나와 무지향성 안테나 두 가지를 씁니다. 이런 거. 네, 좀 무지하게 크죠. 네, 이렇게 큼직한 거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안테나를 씁니다. 이런 안테나를 써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안테나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안테나를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을 때 뒤쪽으로 갔을 때도 혹은 앞으로 갔을 때도 좌우를 갔을 때 이렇게 영상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한 안테나가 하나 달린 것보다 두개 달린 게 좋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이 트루디는 제가 잘 쓰다가 내렸습니다. 잘 쓰다가 내린 이유는 이3.6 펌웨어로 올리고 나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입문을 해서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그 갭을 못 느꼈는데 영상이 좀 끊기고 노이즈가 조금 많은 지역에서 좀 약한 느낌이 들고 제가 무려 영상 송신기 쪽에 출력이 조금 높은 거를 사용해서 사용함에도 노이즈나 그런 거에 좀 되게 약해져서 이게 안테나가 막 이렇게 낡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좀 약해지고 열화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내려놓고 중고로 요걸 샀어요. V2 잘 썼습니다. 예, 잘 썼고 괜찮습니다. 좋고 V 트루디와 라포지 V2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라포지 V2가 수신율이 조금 더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수신율이 좋았고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라포지 V2는 이런 와이어를 통해서 이쪽 두쪽으로 양쪽으로 연결이 돼요. 양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이렇게 달아서 신호를 받고요. 네, 이쪽에다 안테나를 신호를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테나와 안테나 간격이 트루디보다는 조금 더 멀기 때문에 커버리지 쪽에서 좀 유리한 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루디 수신기 모듈 A와 B를 봤을 때 A에서 못 잡을 때 B에서 잡아주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얘는 같은 방향에 있다 보니까 A와 B가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하는 속도는 얘가 빠릅니다. A 안테나와 B 안테나 간의 전환 속도는, 신호 전환 속도는 얘가 빨라요. 얘는 와이어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A와 B의 전환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실제로 느려요. 그 레이턴시가 아주 약할지라도 느려요. 그러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노이즈가 껴요. A와 B로 전환할 때, 영상 신호가 끼면은, 신호가 체계 시그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끼는 빈도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선이 하나 쫙 지나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예, 노이즈는 노이즈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영상 신호는 더잘 잡아요. 네, 그냥 상태에서는 더잘 잡지만, 혹은 A로 갔을 때, B로 갔을 때더잘 잡지만, 노이즈가 끼는 빈도수는 얘가 좀 높다. 조금 더 멀리 갔을 때는 얘가 더잘 잡지만, 조금 더 높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개선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서 나온 버전이 이제 V4가 되겠습니다. 앞에 V3도 있는데, 예, 그거는 제가 알아서 모르고, 이제, V4로 넘어왔습니다. 자, V4로 넘어와서 달라진 점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없어요. V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입문하실 때 선택을 하시는 게는 지금 그냥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한번 경험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그냥 한 번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거쳐가면 네, 이중 지출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V4와 V2는 리시버 모듈 이쪽에 이제 다이버시티 모듈이고 이쪽에 리시버 모듈인데 리시버 모듈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핀 배치가 조금 바뀐 게 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6핀이 있던 게 이쪽 6핀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크리스탈 이 하나 더 보이고요. 이쪽에 크리스탈 보이시죠? LED가 있던 자리에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네, 거의 동일한 게 들어가 있고요. 외관상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라포지 FPV, 라포지 FPV 들어가 있고, 얘는 위에 그냥 1.0이라고 써 있어요. 2.0인데, 펌웨어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0 들어가 있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죠? 이렇게 1.0 이렇게 써있고 얘는 뭐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V 1.0이라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땐 보드 스펙인 것 같아요. 보드 스펙이고 바뀐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신형이고 얘가 구형이에요. 얘가 신형이고 얘가 구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QC 스티커가 좀 바뀌었고 핀 배치가 좀 바뀌었다. LED 그라운드 LED를 따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5V 전용이고요. 앞으로 돌려보시면 USB 포트가 생겼습니다. 펌웨어를 올려서 바꿀 수 있게. 이게 제일 안 좋았던 점이에요. 이 트루디가 펌웨어를 바꾸려면은 이 별도에 사실 한 6불 정도 하는 그 6핀용 전용 USB 그 젠더가 있어요. 둘, 넷, 여섯, 8핀인가? 10핀인가짜리. 10핀짜리구나. 10핀짜리 이 USB 젠더를 세서 거기 그 케이블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 리본 케이블 아시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연결했던 그런 리본 케이블 같은 걸로 연결해주는 그걸 따로 한 6불 정도를 주고 사갖고서 해서 펌웨어를 올릴 수 있는데 국내는 그게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도나 뭐 그쪽 쓰시는 분들이 일부 쓰시던 걸 갖다가 쓰면은 할수 있을지 모를까. 어쨌든 펌웨어 업데이트 안 되던 버전인데 이제는 이제 USB 포트가 생겨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들어가던 단자 이쪽에 보이시죠?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 안에 어쨌든 칩셋이나 보드 배치는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하드웨어 배치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얘가 납땜이 좀더 높게 돼 있는 거, 이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런 게좀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이제 B 모듈 쪽 보시면은 신형 구형 위에 게 글자가 작게 써 있는 게 신형, 밑에 크게 써 있는 게 구형. LED는 이렇게 바뀌어 있고 여기는 칩셋이 추가가 돼 있고 저항 같은 거랑 레귤레이터가 하나 더 붙었네요. 여기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없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보시면 스티커 차이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뭐 솔직히 그냥 육안으로 구분하면 그게 그거 같아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제품 정보를 봤습니다. 제품 정보를 봤는데 New Features라고 뭐 써있어요. 풀 그래픽 OSD가 들어갔고요. USB 포트가 붙고 마이크로폰이 있고 마이크로폰 마이크 기능이 있다는 건가요? A small microphone replaces IR emitter. 뭐 마이크폰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다음에 LED 컨트롤이 있던데 마이크로폰은 뭔지 정확히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거뭐 버튼이라든지 채널 방식 40채널이라는 거는 크게 바뀐 게 없죠. 밴드 그룹 A, 밴드 그룹 B, 밴드 그룹 E, 그다음에 F, 그다음에 C, 레이스 밴드 있죠. 에어웨이브의 C, F 밴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 있는 거 똑같고 케이블 커넥터 V2 때 쓰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랑 차이 없이 똑같이 소환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심지어는 이 커버, 원 버전의 커버와 투 버전의 커버도 똑같습니다. 이게 원 버전의 커버고요. 이게 V2고 V4인데 커버 똑같고 똑같이 우레탄 재질의 말랑말랑한 안쪽까지도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개선된 건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혹은 라포지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언제 개선할 건데 그러는데 여전히 개선을 안 하네요. 여전히 개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길 바라고요. 이쪽도 똑같고 그리고 케이블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구글 안쪽으로 매립을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이쪽 자리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봐서 이렇게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 일단 저는 매립을 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빼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고 원래 여기가 막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홈을 좀 파줘야 여기 막혀 있죠? 막혀 있는 부분을 빼서 이렇게 파줘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V2와 V4가 뭐가 달라졌냐? 뭐가 달라졌냐? 뭐 인터넷으로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비교 영상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오늘 솔직히 사용한 느낌으로 보면은 일단은 채널 정보가 풀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채널 정보가 풀스크린으로 표시되고, 뭐, 그 채널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빨라졌고, 그다음에 채널 세이브 기능 이런 부분들도 좀 기능적으로 펌웨어가 올라가면서 개선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바뀐 부분들도 매우 크지만, 예,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인터페이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V2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글을 쓰고서 볼 때에, 고글을 쓰고 볼 때에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채널이 몇 번이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버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오늘 잠깐 끼고 날려봤어요. 오늘 끼고 날려봤는데 뭐 영상 신호 강도라든지 혹은 영상에서 어떤 퀄리티 같은 거는 신호 그 수신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영상 품질은 지금까지 써본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얘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드론들은 똑같죠. 변하지 않았죠. 영상 수신기라든지 영상 송신기라든지 고글의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도 똑같은 거, 안테나도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영상 송신기도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라포지 V4를 달고서 보는 영상은 완전히 다른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영상 품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게 고품질의 영상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재현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정보를 수신하잖아요. 영상 정보를 수신을 하면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전파 주파수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얘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개선하는 그래픽 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몰라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V 단순하게 기능적인 부분을 말고 가장 영상 수신기로서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동호회 모임에 나가서 곡으로 쓰고 우와 소리를 낼 정도였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보고 보라고 그래도, 예,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죠. 영상 수신기가 다르니까. 예, 그럼이 좀, 예, 차이가 있었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떤 그 고글이나 뭐 모니터를 놓고 수신기를 이렇게 해서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그 품질 그대로 그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글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할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제품 소개시켜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 영상 수신기 쪽은 기술적인 변화들이 크게 일어나지, 좀 더디게 일어나는 파츠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게 확 바뀌어서 나오는 제품은 아닙니다. 확 바뀌어서 뭔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쓰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느끼실 건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걸 쓰면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고글이잖아요. 날아다니다가 노이즈가 확 들어가고서 드론이 쳐봤거나 견적이 나면 그 스트레스는 정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영상 수신기를 쓰시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게 안 맞다 그러면, 혹은 내가 쓰다가 뭐 열화가 와서 영상 수신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바꾸시는 부분도 저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막 무작정 믿고 쓰다가는 조금 문제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체를 잃어버리는 불상사도 날수 있기 때문에 영상 수신기는 무조건 좋은 걸 쓰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좀 과감하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일단은 트루디도 분명히 좋은 영상 수신기인 거는 맞아요. 영상 수신기인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의 그 드론을 날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예, 어떤 플립이라든지 어떤 테크닉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트루디는 졸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레이턴시가 크거나 그런 문제들은 아닌데, 그건 좀, 예,
맞고, 아, 요번에 그리고 라포지 V4에서는 채널 간 전원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스밴드 1번에서 2번으로 바꿀 때 속도가 좀더 빨라졌다는 거. 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우기적이네요. 자,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목이 잠겨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고요. 말 나온 김에 장착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V2 버전인데 얘는 얘도 좋습니다. 지금 상태 좋은 거예요. 아마 중고장터로 갈것 같습니다. 중고장터로 가고 기존에 장착하던 방식하고는 동일하게 이제 그냥 가볍게 얘가 이렇게 우레탄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눌러서 끼워주시고 케이블 먼저 항상 꼽아야 되죠. 케이블 꼽아가지고 가볍게 눌러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커넥터 아직 매립은 케이블 매립은 조금 뒤좀저 뒤에 써보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다 뜯어놓고 좀 먼저 하기에는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모든 부품들이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매립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경험을 하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다이버시티 모듈은 똑같이 케이블을 커넥터를 이렇게 꼽아서 제가 졸린가요? 이렇게 커넥터도 제대로 못 꼽는 띠리리입니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테나 자리에 구멍에 넣고 뭐 그냥 살짝 부드럽게 눌러갖고 밀어 넣으시면 잘 들어가니까 위치 잘 잡아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데미지라는 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므로 자, 이렇게 해서 수신기는 이쪽에 다이버시티 모듈을 먼저 꼽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방식이라서 이렇게 살짝 제껴갖고 끼우면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본 수신기 모듈을 꼽는데 얘가 우레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놓고 나면 얘가 이렇게 꽉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끼워놓고 나면 얘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원이 꺼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비행 중에 수신기 전원이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예. 그거를 제가 오늘 겪었습니다. 이렇게 꼽았는데, 얘가 헐렁해지면서, 이렇게 꼽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우레탄이다 보니까, 이게 밀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살짝 밀려 나와갖고, 전원이 꺼지는, 불상사를 제가 오늘 두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시던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다이버시티 모듈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붙이면은 그런 증상이 덜하다. 그러니까 이 고무 자체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도 얘는 모듈 자체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일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그걸 참 참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주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참고로 너무 크게 붙이면은 나중에 뛸때 고생을 할수 있으니까 적당히. 요거는 제가 즐겨 쓰는 차량용 3M 테이프입니다. 차량용 3M 테이프를 이렇게 이쪽에 모듈 이쪽으로 왜냐면 아래쪽으로 붙이면 조금 좀 눌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중에. 핀 고정을 잘 해서 지금 소리가 뿌드득 소리가 들리죠? 이게 뜨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여기에 딱 핀이 들어가 갖고 딱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고 간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레탄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눌렀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네. 눌렀는데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핀이 벌어져서 그 전원이 끊기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이쪽 그 나포지에서 예. 유배드에서 유배드 예. 나쁜 나포지에서 예. 좀 개선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개선을 아직 잘안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꽉 눌러서 잘 눌러놔야 비행하다가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 매립을 하면은 그런 일도 좀 줄어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케이블 매립하는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참고로 그 하시고 참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잘안 하는 얘기지만 네,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슈아 데이비스의 채널에 가시면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그 라포지랑 트루디를 비교한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이신 제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장비를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아예 직업도 전문 유튜버로 바꿨죠. 네, 부럽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리뷰를 해드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조슈아 데이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슈아 데이비스 채널에 가셔서 한번 라포지 쪽하고 영상 한그 수신율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분명히 예, 라포지 V4가 상당히 좋게 나와요. 예. 물론 그 트루디로 비교한 건 아니고 그거는 그 이신 거랑 뭐 스카이존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한 거거든요. 네, 예, 라포지가 좋게 나옵니다. 뭐 좋은 걸 좋다 그러는 거에 인색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 거랑 호환이 되던 거라서 그냥 구형 쓰던 거 예, 좀. 색깔이 바랜 거 그냥 꼈고 새 거는 예, 도로 V2랑 같이 이렇게 넣게 하겠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로도 수신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모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이 라포지예요, 사실은. 예, 이거 왜 이게 왜 분리되어 있냐면 얘가 없어도 이 하나로도 수신이 잘 됩니다. 예, 그런데 더잘 되라고 이걸 쓰는 거예요. 네. A와 B 모듈 두개다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성능이 개선돼서, 영상 신호를 잡아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A 모듈, B 모듈을 쓰는 거고,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모듈 두 개를, 다이버시티 모듈을, 그다음에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같이 세트로만 판매한다는데 하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 같아요. 저는 또 따로 팔았어도 좋았을 뻔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오피셜 홈페이지에서는 A 모듈 B 그 구형 다이버시티 모듈은 호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호환이 되니까 본 모듈만 구매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판매를 하겠죠. 근데 또 신형 모듈과 신형 다이버시티 모듈을 같이 쓰는 쪽이 어떻게 보면 또 성능적으로 또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로. 다른 부분들, 이제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하는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 손가락에, 저가, 이런 표현 그런데, 여러분들 손가락이 제 손가락 같아가지고 추락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건 실력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영상 신호를 제대로 못 잡는다거나, 노이즈가 심하게 낀다거나, 혹은 또 공중에 중간에 끊겨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비 문제가 맞습니다. 장비 문제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신뢰할 수 있는 장비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큰 비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큰 비용을 지출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가 지출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돈이 더 많이 나가죠. 예. 아시겠지만, 예.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견적이라는 건, 예. 생각보다 조금 무섭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이 드론을 날리는데 영상이 나갔어요. 남의 차 위에 떨어졌어요.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송신기와 수신기, 그다음에 안테나들은 가급적이면 신뢰할 수 있는 싸다고 이거 떨어지면 부러지겠지 하고서 싸다고 막 쓰시다가는 여러분들 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꼭꼭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 영상이 벌써 30분이 넘어갔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은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이버시티 영상 수신기 3종 예, 보여드렸고요. 트루디, 그다음에 라포지 V2, 라포지 V4, V2였습니다. 같이 보여드렸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쪽에 그 고글 영상을 한번, 예, 고글 영상 다르겠지만, 고글 영상 한번 또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빛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